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에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생독립운동이 처음 시작된 옛 나주역에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장막이 거치고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공개됩니다. 높이 8m 기념탑 꼭대기에는 나주 학생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3명의 조선인 학생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기념탑은 조선과 일본 학생이 충돌했던 옛 나주 역사에 세워졌습니다. 광주고보생 그런 어린 학생들의 그런 마음이 이 탑으로 해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어우러져 융화돼서 같이 발전돼서 앞으로 영원히 기념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역은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입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 중 일본인 남학생이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광주 여고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이를 참지 못한 광주고보 박준채가 항의하며 학생들 간 충돌로 번졌습니다. 일제에 대한 조선인 학생의 반감은 11월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국 200여 학교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 일본 학생들과 충돌해서 드디어 그것이 폭발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항일독립운동으로 꼽히지만 많은 사적지들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정신계승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올 100주년을 대비해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사적지를 복원하고 참여 학교와 인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 명칭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이미 전국과 같이 하도록 이미 정부가 규정을 해놓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 독립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전국의 학생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제9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배상과 사과는커녕 무역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달 간격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70년 묵은 한을 푸는가 했지만 1년 동안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지는 못해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동물 취급하고 그 이럴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 하루속히 우리한테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계속되자 피해자들은 올해 초 전범기업의 한국 내 지적재산권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 주식압류 결정문을 이유도 생략한 채 반송했습니다. 미쓰비시 지적재산권 압류 결정문도 현재 송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반송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에 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압류 절차들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가해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일본 정부를 고발하기 위한 100만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진행한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에 2차 원고 모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11월 말에 구와 관련한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월 연 내에 추가 제소할. 진정 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흔이 훌쩍 넘어버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결의에 꽂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에 광주 시민이 단호히 맞선다는 의미를 담아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갑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7.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도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편 또다시 탁한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몽골 남부에서 발원해서 중국으로 이동한 잔류황사가 유입되겠고요. 이번엔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겹쳐서 유입이 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한 광주시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늘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 현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어 천정배, 송갑석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겸 예산정책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2조 2,2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인공지능과 5.18 진상규명 등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전남대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등 병원 세 곳과 아빠찬스 의혹을 비롯해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모 전 사무국장의 자택 등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병원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폰도 압수했습니다. 채용 관련 서류 주로 확보하신 거예요? 경찰은 교육부와 전남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파악된 병원 간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부도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수사 인력도 늘리고 수사 기간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병원의 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아빠 찬스 의혹과 간부들끼리 자녀 채용을 도왔다는 푸마시 채용 의혹, 직원의 자녀들이 무더기로 채용됐다는 고용 세습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호흡이 맞는 선후배 콤비가 병원 업무 발전에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취업 비리에 콤비 플레이를 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공분을 산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면서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산후 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광주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산후도우미 59살 A씨가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혼자서 돌보던 중 어깨를 잡아 흔들고 침대로 신생아를 던졌다는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집안에 설치했다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나주 경현동의 한 도로에서 액화 이산화탄소를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달리던 중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기사 29살 강모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가스 유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볼 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순천 모 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법인이 처분을 유보한 채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 모 고등학교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초. 소프트볼 실업팀 코치인 A씨가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소프트볼팀 선수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프트볼팀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구매 비용이나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학교 체육부장이었던 B씨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수시로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장비를 전수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학교 책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했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에 해당합니다. 네, 상대방쪽은 네. 법인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하지만 학교 법인은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도 소집하지 않은 채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소프트볼팀만 해체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이 그대로 이행된 사례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사학법인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가동이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된 지 5달 만에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는 지난 29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재가동을 시작한 뒤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본부는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을 포함한 나머지 검사가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다음 달 2일쯤 원자로가 최고 출력에 도달해 발전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조사 내용 일부를 긴급 발표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오늘 서울 중구 포스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과 관련한 일부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손외 위축증이란 병을 아십니까? 운동신경과 근육이 약해지다가 전신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런 난치병 환자가 일반인도 하기 힘든 지역 보디빌딩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단단한 근육을 자랑합니다. 이달 초 피트니스 스타 전남 대회에서 우승한 오영복 씨입니다. 오 씨는 3년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유전성 손해 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손해 위축증은 손해 활동이 줄어들어 운동신경이 점차 둔해지면서 짧게는 발병 5년, 길게는 30년 안에 전신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난치병입니다. 병의 진행을 늦출 수만 있을 뿐 현재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오 씨와 같은 손해 위축증 환자들은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 씨는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헬스 트레이닝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바벨을 들고 하는 운동을 할 때 이제 흔들림 증세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다 보면은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지만 이제 부상의 위험이 더 크거든요. 이미 같은 병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오 씨는 손해 위축증 진단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며 긍정적으로 병과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병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건강한 제 모습을 보고 또 더 건강하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오 씨는 각종 스포츠 모델로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병을 가진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런 희망이 생겼다.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뭐 실현시켰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것도 있고. 일반인도 힘든 헬스 트레이닝에 매일 3시간씩 전력을 다하는 오영복 씨. 좌절하지 않고 시한부 난치병을 이겨내는 한 보디빌더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인 프레스턴 터커와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조기현 단장은 광주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맷 윌리엄스 감독과의 협의를 거쳐 터커 선수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터너와 윌랜드 이 두 외국인 투수와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교육을 통해 교류했던 사례를 돌아보고 남북한 교육정책의 차이 등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막 첫날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다양한 참가자들이 통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운 소극장은 배우와 관객이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광주와 서울, 부산, 청주 등 지역 극단들의 대표 연극을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동구 연바람 소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이 소개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극을 좋아하는 분들 많이 즐기시지만요. 또 극장까지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소극장 연극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연극의 매력은 뭘까요? 네. 연극의 매력은 뭐 동시성이고요. 네, 생동감. 네, 생동감이고요. 네, 바로 눈앞에서 편집 없이 네. 연극 배우들의 연기를 본다는 것. 네, 특히 조그만 소극장이라면은 아주 무대 가까이에서 연극 배우를 살아있는 연극 배우를 그대로 마주한다는 것. 말하자면 배우들의 눈빛, 호흡,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진정한 배우의 예술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좀 가슴 뿌듯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연극 있다 있다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제가 오색빛깔 오색마당입니다. 11월 30일까지 동구 시어터 연바람에서 열립니다. 시 및 낭독극 열전 2인극 페스티벌 광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청주 등 지역 극단들의 연극이 펼쳐집니다.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시어터 연바람 블로그와 네이버 페이, 플레이 티켓 등에서 사전 예매를 하시면은 자녀석 확인이라든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낭독극이 있었죠. 네. 낭독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연극과 문학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작 없이 출연자들이 대사를 연극적으로 읽는 방식인데요. 네. 때로는 극의 흐름에 따라서 미디어 영상과 음악, 조명 효과, 소품 등이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나도 언젠가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뭐 대사를 외우지도 않고 대본을 보지도 않고 읽는 낭독극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형의 집이 11월 5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11월 6일, 사평역에서가 11월 12일 등 낭독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이야기를 듣고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그렇죠.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11월 1일, 2일 부산에서 옵니다. 극단 신하의 뿌리 무대에 오릅니다.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심리적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8일, 9일은 네, 청주극단 엄마의 치작곳을 선보입니다. 노희경 작가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작가의 작품이에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는 박정자 모노드라마를 네. 네, 보러 갔었습니다. 57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연극 무대에 섰던 연극 인생과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했는데요. 네, 지금 매 순간이 삶의 절정이다 라고 말한 그 순간 진정한 예술가
분위기가 혼과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 연극축제가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죠. 네. 축제 마무리 즈음에는 어떤 공연이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무대에 올려지는 마지막 작품은 우리 지역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옥주입니다. 네, 극중에서 70대 여인 옥주가 역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매표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별한 남편 차만식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살아생전에 그리 살갑게 지내지 않았던 부부였는데요. 네. 당시에 못다한 얘기를 하나씩 풀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어쩌면 우리 삶에 익숙한 풍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부시장은 1년 3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시의 문화경제 정책을 총괄했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부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 문화경제부시장으로는 영광 출신인 조인철 전 농어민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이 부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양동시장 등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창의융합기술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의융합기술센터는 기계설비와 가공, 전기와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부품 설계부터 시제품 완성까지 전 공정에 걸쳐 통합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폴리텍 광주캠퍼스는 재학생들의 융합교육은 물론 중고생들의 진로 체험 등에도 새로운 센터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사립 동시지원제로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남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평균 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공사립 620명 선발에 4,164명이 접수했고 공립은 7.03대 1, 사립은 5.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응시자의 성별 비중은 공립은 남성이 30%, 여성이 70%였고 사립은 남성이 47%, 여성이 53%였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24일에 실시되고 합격자는 12월 31일에 발표됩니다. 광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자율선택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실태 조사 결과 방과 후 학교 참여자의 자율 선택권이 72.7%로 2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졌고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 선택권도 74.3%로 소폭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2019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훈련견 시범, 동물상식 OX 퀴즈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되고요. 무료 동물 등록과 행동 건강 상담, 반려동물 응급처치 요령 등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일이 많은 기업인들을 위해 광산구 평동산단 내에 대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법인 인감 증명서 등 세 종류이고 평동 종합 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여성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광주 여성영화제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고민하는 영화 50편을 선보이고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되는데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후원 사이트 텀블벅을 통해 광주 여성영화제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득 웃는 얼굴들, 보는 사람도 덩달아 웃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을 아름답게 그려낸 전시, 하느니의 일상은 선물이다가 7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꽃과 나비, 새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일상의 행복을 선물로 드립니다.